김상렬 국장님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박정훈 대령 최상병을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최상병의 어머님께서 10년 만에 낳은 우리 외아들 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강에 강제로 집시켰냐고 절규하던 것이 눈에 선합니다. 김상렬 국장님 조문도 못하겠죠 이놈들이. 야당 정치인들이 갔더니 유가족들이 누가 조문을 못하겠느냐, 누가 거짓말했느냐, 우리는 조문 거절한 적이 없다. 제발 억울한 이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한강진 집회, 3시 반에는 조선일보 폐단 집회, 4시에는 시청 앞에서 또 전국 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다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현 가수님 공연 보고도 힘이 많이 났습니다. 이따 백자 가수님 공연에서도 여러분 더 힘 좀 내시고 그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더위는 참아도 윤석열은 못 참겠다. 맞죠 여러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무더위는 참겠지만 윤석열은 못 참겠다. 웬만하면 참겠지만 김건희는 못 참겠다! 김건희가 윤석열 상대이 되어서 윤석열 배후 조종하면서 온갖 조작과 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인생 조작, 잔고 조작, 주가 조작, 고속도로 조작, 인사조작, 명품백 뇌물수수, 명품백 사건 조작으로 최근에는 용산관저 공사까지 조작했다고 하죠. 자기의 측근들에게 건설은 면허도 없는 측근회사에 수십억 수백을 공사를 맡긴 것도 최근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수십 수백까지의 조작질과 공작질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치검찰 독재국가로 무속 비리 비선국가로 김건희와 윤석열의 부정부패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힘을 내서 이 자들을 가장 빠른 시일에 끌어내리고 광화문에서 민중의 힘으로 내쫓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뉴미디어 채널들로 함께해주시는 수없이 많은 시민 여러분 좀 이따가 오늘 여기는 못 오셨지만 4시 시청 앞에 전국 집중 집회는 혹시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유튜브로도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